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시편 말씀 한 구절만 보는데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3일 밤 수요 우리 위더스 예배 때는 물론 성경 갖고 오셔야 되지만 찾을 시간이 없어요. 짧게 말씀 묵상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Make music.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Hey you. Make music. 음악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때로는 낮고 힘들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솔음이 잘 안 나네. 그렇죠? 도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높고 가볍게 도. 그렇죠? 부모 잘 만나서 좀 높고 인생 가볍게.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 나라, 또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낮고 무겁고 힘들게 그렇게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높게 시작했든 낮게 시작했든 다양한 굴곡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하기도 하죠. 마치 음표가 흐르듯이. 또 때로는 쉬어가야 하는 텀을 만나기도 합니다. 백수들이요, 지금이 쉴 때입니다. 또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잠깐 정리했다면 아, 인생이라는 오선지 속에 지금의 내 모습은 쉼표로서 자리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막 급하게 달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스파커같이 분명하게 스타카토 딱딱딱딱딱 찍혀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생은 음악과 같다, 오선지에 그려진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됨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기타 치나? 안 치잖아. 1년 365일 24시간 우리 충만형제님 찬양인도예요? 아니죠. 태어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직장에 가고 오고 가는 그 모든 삶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뭐다? 찬송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일하나 쉬나 모든 그 삶 자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어진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뮤직, 음악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잠깐 잠깐 성경에 보이는 천상의 모습, 주님 계시는 하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거기는 늘 찬양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가 여섯이야. 날며 창호하며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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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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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천상의 모습은 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틈틈이 보이는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그냥 찬송이야. 근데요, 천상에서의 찬송과 이 땅에서의 찬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상에서의 천사들의 찬송은 어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찬양을 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스랍들이 하는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냥 천상에서의 찬양은 그냥 BGM, 백그라운드 뮤직, 그냥 깔려지는 음악일 뿐이지 하나님이 스랍들이 하는 찬양을 막 기뻐 받으시면서 감동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찬양이에요, 천상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 찬송하도록 지어진 우리의 찬양은 차원이 달라.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렇죠? 삶의 다양한 문제에 부딪혀요.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찬송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만이 찬송할 수 있고 그 찬송은 오직 우리만 만들 수 있고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찬양이라는 거예요. Make music!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삶으로 나를 향한 찬양을 만들라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으로 나를 향한 찬양을 노래하라고. 오늘 본문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수준이 되니까 영어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My heart is steadfast. Oh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여러분, steadfast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시편에는 그냥 확정됐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 변함없는, 변함없는. My heart is steadfast.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Oh God, my heart is steadfast.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I will sing. 난 노래할 겁니다. And make music. 내 인생으로, 하나님, 내 삶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내가 라이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곡하고 작사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되 주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에 들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는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 그것으로 뭐예요? 다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I will sing and make music.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고난이나 가난이나 역경이나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은 확정됐어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저들이 나를 음해하고 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쉽게 나타나고 쉽게 쉽게 응답도 주는데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주여 주여 삼창을 500상을 불러도 응답도 없고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확정됐어요 라고 고백하기 다윗. 그러면서 그 가운데 I will sing, make music. 나는 그 상황에서도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내 인생으로 만들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파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뭐 워낙 유명한 예화니까 제가 설교 때 이런 예화들 잘 안 듣는 거 알죠? 근데 오늘 또 특별한 날이라 한번 들어보는데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이 스파포드라는 사람은 무디 전도단의 후원자였고 신앙이 아주 좋은 아주 유능하고 젊은 변호사였어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개발 붐이 일면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시카고 인근에 마호화 별장과 빌라들을 짓는데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수백,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재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 스테파드 변호사가.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다시 힘을 내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의사의 권유를 받아서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네 명의 딸들과 함께 휴가 겸, 우리는 휴가를 이렇게 가야 돼, 휴가 겸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전도 집회에 참여하려고. 따라합시다. 휴가는, 휴가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네. 그래서 의사가 권면하니까 그래 휴가? 근데 마침 영국에서 무디 전도 집회라니까 무디 후원자였으니까 우리 가서 은혜도 받고 좀 쉼도 누리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하고 딸들을 먼저 뉴욕에서 배를 태워서 보내고 이제 그 스태포드 변호사는 좀 이따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열흘인가 지나서 전보 하나가 오는데 전보를 딱 봤는데 한 줄 딱 써 있는 거예요. Saved alone.
아내가 보낸 건데 Save the alone. 나 혼자 살았어.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아내와 딸들이 탄 빌르드 아브르라고 하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이 여객선이 영국 해협에 들어서면서 로컨이라고 불리우는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아주 유명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고 속에서 네 명의 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내만 간신히 살아서 급하게 Save the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라고 전보를 급하게 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스파포드가 영국으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사고가 난 그 해역에 그 바다에 떠서 배 안에서 그 바다를 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들은 화재로 잃고 네 명의 딸들은 쉬러 가는 그 길에 그냥 바닷속에 그렇게 수장됐으니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밤새 절규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I will sing, make a music. 나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 새끼가 내 자식들 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나 끝내 싸워 이기리라. 이 고백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곡을 붙여서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할 때도 있고 순탄할 때 누가 근데 이 찬양이 슬프죠? 그렇죠?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은 일대일이에요. 난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스탠포드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그 글을 쓰고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스탠드업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는 Make Music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음표로 밑에 쿵쳐박힌 것 같았지만 그 음 때문에 그 음악 전체 그 인생 전체가 살 수 있는 아주 멋진 음악이 된 거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천상에서는 감히 부를 수 없는 찬양 아니겠어요? 천국에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무슨 시련이 있겠어요? 나도 행복한 곳에서도 맨날 노래할 수 있겠어? 나도 먹고 사는 문제 없고 집 걱정 없고 돈 걱정 없으면 얼마든지 착한 일 하고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살고 얼마든지 노래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겠어. 근데 이런 자식들을 다 잃고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노래할 수 있냔 말이에요. Make music, 인생을 음악으로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스랍들이 하는 찬양은 그냥 BGM이에요. 천국의 BGM, 배경 깔리는 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음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는 확정됐습니다. 나는 확정됐습니다. 나는 노래할 겁니다. Make music, 음악으로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그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고백이 내 영혼이 확정됐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내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내 마음 변함없습니다. 응답 좀 늦게 줘도 제 마음 변함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주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저 사람만 응답하고 이 사람 승진했다 그러면 그냥 속상해서 못 살잖아. 아니 속상한다고 안 바뀔 거면 뭐하러 속상해. 그냥 거기에 여러분들 쉼표를 꾹 찍고 거기에 내가 낮은 도인가 보다 하고 잠시 머물면 어느 순간 또 내 인생이 또 상승하는 삶을 일어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I will sing, make music. 내 인생으로 당신을 찬양할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My heart is steadfast. Oh God, my heart is steadfast. 영어 발음 구리다고 욕하지 마세요. I will sing and make music.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우리의 인생을 압박할 때 과연 우리는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을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make music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항상 찬양해요. 바울과 실라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옥중에 갇혔지만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 정치인들 아주 흉악 무도한 놈들만 가두는 가장 기쁜 감옥, 빗두들지 않는 가장 아니 귀신 들리는 쫓아줬는데 뭐 가장 깊은 곳에 가뒀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거기서 내 영혼이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간수가 변화되고 기적적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Make music.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찬양들, 특히 찬송가들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 가난 속에 아픔 속에 지어진 곡들인 거 아세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새벽에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아니 밝은 찬양인데도 이게 찬송가를 무반주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아, 눈물이 나. 그것은요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그려낸 음악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찬송의 음표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찬양은 오직 우리들만 부를 수 있어. 감히 천사 따위가 어떻게 불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노래하신 이 놀라운 이 가치, 이 생명, 이 음악은 우리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어찌보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위더스 워십은 그런 찬송을 부르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각자의 영역 속에서 삶을 살다가 어떤 음표의 모습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셔서 찬양하는 중간에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막 신나게 찬양하면 복도로 나서 막 뛰어도 좋고요. 지금 서서히 시작하는 거예요. 확 시작하면 놀랄까봐 서서히 그러면서 그냥 마음껏 이 시간 한 시간 반 이제 선교 평신도 선교사 대학이 끝나면 2시간짜리 예배로 그냥 마음껏 무릎 꿇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실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 벗고 워십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기다리다가는 주님 오시겠어.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노래했더니 이것이 너무나 멋진 오케스트라의 악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지긋지긋해 말 안 듣는 아들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겨서 또 아이의 아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기 때문에 다 모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I will sing, make music.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제단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이 예배 나오는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내 인생의 찬란함과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며 바울과 실라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멋진 예배,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I will sing make a music.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심령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